항해하실 일은 항상 있는구나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성과 가족을 회복하여 운동을 펼쳐 나가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이런 성가치관, 성교육이 표준화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연구소 김영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성교육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문제점을 이 시간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성경적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의 그런 행사가 있어서요. 저도 같이 의료인으로서 특히 보건의료 보건협회 대표로서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에 기준한 그런 우리 성교육의 그런 모형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그런 정확한 성경적 가치관에 기준한 의료 지식을 이 성교육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출판도 하고 또 좋은 자료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